채널의 구독자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최신 차량을 소개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말 편하죠? 이 기능은 차종을 떠나서 차선 유지 보조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최신 차량을 구입할 때 안전에 해당되는 그리고 성능에 해당되는 3세대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내년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할게요. 미리 알려드리면 신차를 구입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리입니다. 전동화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입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새롭고 신선한 느낌인데요. 전기차의 핵심이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자동차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항상 최신 차량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미 전기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내연기관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기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차 브랜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최근 다른 제조사의 움직임을 보면 전기차에 거의 몰빵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공개된 신형 그랜저를 보면 전기차만큼이나 이것에 몰빵한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OTA 기능인데요. 신형 그랜저 출시 전부터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신형 그랜저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더욱 실물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2025년까지 전기차만이 아닌 모든 차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앞으로 출시될 모든 차량의 새로운 OTA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신형 그랜저라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내년이 23년도이고 앞으로 2년 뒤 또는 3년 뒤에는 전기차이든 아니면 내연기관이든 신차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인 OTA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차를 구입하신다면 꼭 OTA 기능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OTA는 늘 새로운 차량을 타는 것처럼 차량의 상태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술이죠. 저도 딱딱한 설명은 싫어해서요. 제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비게이션 정도만 업데이트 될 것 같았던 OTA 기능이 신형 그랜저에서는 전 좌석 시트에 OTA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추가되었죠. 이것도 수동이 아닌 전동으로 적용되면서 확실한 고급감을 선사하는데요. 전 좌석에는 모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제공되는데 OTA가 적용된다면 뭐 시트의 조절 범위나 조절 속도 등은 당연하고요. 필요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블루링크와 같은 커넥티드 카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에서도 당연히 조절할 수 있겠죠. 여름에는 원격에서 에어컨을 켜두는 수준이 아니라 뭐 통풍 시트나 온열 시트를 각 좌석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만약 비전 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내가 원하는 패턴을 비전 루프에도 삽입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원격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탑승자가 이용하게 되는 편의 장비가 OTA 기능을 통해서 마치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카페이가 이미 지원이 되는데 이제는 실물 카드 없는 하이패스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를 통해서 실물 카드를 먼저 발급받았죠. 그리고 꽂게 돼 있는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도 사라지게 되죠. 추가로 도난 걱정은 당연히 없고요. 분실 당연히 없습니다. 이 기능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보안이 강화가 된다면 스마트 키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키처럼 다른 차량에서도 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단지 편의사항 부분만 좋아질까요? 차량 내 제어 장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인포테인먼트가 될 것 같은데요. OTA를 작동하는 핵심 시스템이 CCNC라고 해서 커넥티드 카 내비게이션 콕핏인데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뭐 머리와 눈 정도가 되겠죠. 기존에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와 같은 한정된 기능만 수행이 되었죠. 하지만 새로운 OTA 기술은 영역 제한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클러스터, HUD의 핵심인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당연히 업데이트가 가능해지죠.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는 OTA 기능으로 계기판 GUI를 추가했어요. 가장 아래의 사진이 새롭게 추가된 GUI인데 디지털 방식이지만 아날로그 디자인에 계기판 스킨이 추가된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직관성이 더욱 높인 제네시스의 최신 스킨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개인화에 맞춰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일날 특별한 테마를 사용하거나 지인끼리 현재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것처럼 OTA 기능을 활용해서 최신 테마를 또는 스킨을 선물할 수도 있겠죠. 최근 신형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계기판 디자인이 좀 아쉽다는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뭐 이 부분은 공식 발표 내용은 아닌데 CCNC가 이미 정되었기 때문에 계기판 디자인의 스킨 변경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예상되는데 다만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 줄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가 결정하게 되겠죠. 산업 전반의 대세가 구독 서비스이고요. 수입차의 경우 후륜 조향 시스템이나 차량의 최고속 제한, 전기차 배터리 용량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구독 서비스에 대한 초석은 이미 마련해 놓았을 것 같네요. 어쩌면 블루링크 같은 서비스는 기본화될 수 있고요. 스킨 테마 같은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소식이 파악이 된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시고 보신다면 구독 꼭 잊지 마세요. 자동차에서 안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ESC라고 하는데 제어의 핵심이 차량에 자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위급 상황이 되겠죠. 이때 차량의 자세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제어하죠. 또한 전자 변속 제어 기능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 모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제공되는데 이런 기능을 모두 OTA를 통해서 최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죠.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차량을 처음 출고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서비스 센터나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전자 제어 관련된 장비들의 개선된 로직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죠. 현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되는데 이런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성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효율과 연비까지 높아지게 되겠죠. 새로운 OTA 기능이 적용된 신형 그랜저는 메인 배터리인 12V 배터리 외에 12V 리듬 배터리가 추가되었는데요. 추가된 12V 리듬 배터리의 역할은 바로 무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평소에는 운행을 종료할 때 에어컨을 건조해주는 애프터 블로어 같은 기능을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제공하고요. 덕분에 메인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OTA 기술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허가를 미리 얻고 이제는 탑승해서 뭐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좀 딱딱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좀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 차량에 전기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OTA 기능을 적용한 것인데요.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자동차는 OTA 기능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어쩌면 OTA 기능도 옵션처럼 구입 시 체크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집에 있는 PC가 고장나면 원격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앞으로는 차량도 집에서 알아서 서비스를 받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네요. 과연 현대차가 어떤 형태로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파악이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